그 여자의 눈빛이 나를 사랑하면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찬 눈빛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역학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 왜냐면 산도 무지, 산이 다 틀리잖아요. 딱 산인데. 다 틀리듯이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병화는 빛에 가깝고, 빛이 우선이고 차선이 열이고, 정화는 열로 쓸 때가 좋고, 빛으로 쓸 때는 병화만 못하다 생각. 이것도 정화로 쓰죠. 정화도 빛으로도 써요. 이것도 열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병화로 식물을 키우는데 안 되면 정화로 키우잖아. 조명 비춰가 키우잖아요. 딱. 이건 빛이고 이건 열이다. 아시겠죠? 해와 달이니까. 해와 달은 아시죠? 자, 그다음에 무토는 무조건 산. 산. 마운틴. 기토는 밭, 전답, 전답. 요거를 딱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요. 어떤 게 땅값이 비싸요? 이게 훨씬 비싸요. 이건 에이카로 팔아야 돼, 에이카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무토가 이 옛날에는 우리 경상말 신장로, 신장로. 도로가 흙으로 돼 있잖아. 무토는 큰 도로, 기토는 작은 도로 이렇게 하셔도 돼. 무토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동산 하셔도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나눠도 된다. 아시겠죠? 무토는 산이다. 산의 개념이고, 기토는 전답의 개념이다. 어디 물이 있다? 여긴 물이 있잖아요. 기토 자체 물이 있는 거고, 무토는 자체가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곡이 그러죠. 계곡. 그죠?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수분을 내뿜는 거죠. 목을 키우기 위해서. 자,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가을의 열매잖아. 열매. 이게 쇠나 돌이나 열매인데, 열매인데. 여기서 봄에 나무가 자라서 꽃이 펴서 숙성해서 열매가 맺는데 이게 미완성품이고요. 이건 완제품이야, 신금은. 완제. 아시겠죠? 신금은 완전히 완성된 완제품이야. 신금을 그냥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시면 돼, 다이아몬드. 천간에서 제일 비싼 글자가 신금이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신금이 제일 비싸다. 이 신금은 다이아몬드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뭐 서리로 봐도 되고, 서리. 이게 금생수화잖아요. 이거 뭐 구름으로 봐야 돼. 구름이 비의 원료니까. 이거 뭐 돌로 봐도 되고. 돌이면 경금은 우리가 석산, 신금은 기암절벽이나 뭐 대리석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경금은 큰 돌이면 신금은 이게 주먹 같은 짱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울산바위는 이걸 보면 마음대로 나눠서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금이, 자, 여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여기 이미 팔아먹는 건데 이미 상품이 나왔잖아. 상품이 나왔는데, 여기는 내면의 세계를 키우는 거고, 여기는 외부로 나, 이 서양이잖아, 금이 서양. 외부로 나가서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건데, 경금하고 신금, 경금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제품이고, 그러면 또 바꿔서, 경금이 도매상이면, 신금은 소매를 갈수 있다. 이렇게 자꾸 나누시면 돼. 끊임없이 쪼개면 돼. 그러니까, 바위로 쪼개든, 경금이 큰 칼이면, 신금은, 면도칼, 나이프, 그죠? 작은 칼. 경금이 땡크다. 그럼 신금은 앞에 대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끊임없이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금은 보통 가공하지 않은 원철, 신금 이미 가공된 보석,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금은 가을이니까 설이 어떻게 더 매우, 더찬 설이에요? 신금이 더 찬, 신금이 매섭다니까, 사람이. 신금이. 매서워요. 찬 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금은 원철, 가공되기 전에 철, 신금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면 편해, 보석. 자, 그러나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큰 물. 강, 하, 해, 이런 것들이 강, 하, 황하, 뭐 호, 바이칼 호, 바다 이런 걸 임수로 보시면 돼, 큰 물로 보시면 되고요. 계수는 모르본다? 비오로 눈물 어디 눈물 눈물 계수도 계수 그죠? 눈물이 계수야. 여자의 생리가 계수야. 계수 거기 그 생리에 거기 화가 좀낀 거겠죠? 계수. 눈물이 계 남자의 정액도 계수. 물을 맑은 물만 생각하는데 좀 진한 물도 있죠. 임수는 큰 물이고 강이나 바다나 호수와 같은 물이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땐 계수를 키우잖아요. 임수를 키우려면 댐을 쌓아서 막아서
관계용수를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 들어가서 나무 키우는 거고 개수는 공짜로 키우잖아. 공짜로 키우는데 또 내 뜻대로 못 키우죠, 개수는요. 하늘의 뜻을 바라보. 요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목표는 갑과 금을 위한 것이다. 갑과 금을 위한 것이다. 갑과 금. 갑도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자체가 비싸잖아요.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다. 이것도 벼슬이고 벼슬. 이렇게 딱 쉽게 잡아놓고. 왜냐면 이 전체 보는 훈련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 보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는 거기에 자리 잡는 거다. 그 다음에 수화는 거기서 지구에서 봄, 여름이라는, 아니, 여름과 갈 온난, 한난을 줘가지고 이 너무 차도 성장 못하고 너무 더워도 못하고 이 한난이 한난. 말만 일기야, 일기. 기후가, 조후를 말, 기후가 말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 갑은 갑대로 어떤 갑이냐는 사실 다 다르겠죠. 갑은 갑대로 다 기후가 이제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이거 하려고 이것도 설명하고 다 설명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육친을 모르시는 분은 조금 참으시고 아시는 분은 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이라는 걸 한번 더 해드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가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있으면요. 이쪽 줄기가 있고 이쪽 줄기가 있어. 이게 오른팔이고 왼팔이 되지, 그죠? 이쪽 줄기는 이쪽 줄기는 관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인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오게 돼 있어. 나는 이놈의 처분을 바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식상 있고 제가 있는데 이건 방이 이렇게 가. 내가 하기 달린 거야. 좀 그렇죠, 기운이. 그다음에 여기 같이 있는들이 비견 겁재인데 지금 재와 관은 나한테 거리가 먼 거, 외부의 것들에 외부, 아시겠죠? 거리가 먼 거야. 이게 목표단 말이, 그죠? 그 다음에 식상과 인은 나한테 바짝 붙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놈이야.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이거를 잘 풀어야 잘 푸는데 자꾸 여기다 목표를 두면 사주 잘 안 풀립니다. 일반 책들은 다 재관에 목표를 뒀는데 물론 이거는 이건 내부적인 게 외부적인 거예요. 이거 식상은 내가 내보낸 거잖아요. 그죠? 돈 벌라고 뭐 이렇게 강의하든지 뭐 노동을 하든지 그죠? 투자를 하든지 뭐 자격증을 내놓듯이 이게 다 식상은 돈 벌기 위한 방법인데 식상은 내가 자튼 뭐 돈을 침을 뱉든지 옷을 벗든지 내가 배출하는 거잖아요. 인성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 어떻게 제일 많게? 이게 제일 많겠죠? 식상이. 내가 내보는 게 제일 많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내보내잖아. 식상에 대해서 식상, 뭐, 상관격, 뭐, 파료상관, 가상관, 진상관, 뭐, 이 상관, 식신에 대해서 가장 논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잡한 거야, 그게. 근데 뭐냐면, 이 두 놈을 먼저 제일 열심히 봐야 돼. 남은 이게 생하는 거고, 이렇게 생하는 거잖아요. 큰 줄기는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없으면,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 구조는 사주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만 알아두시고요. 식상은 내한테 나가는 출력, 인성은 입력. 밥 먹은 건 뭐죠? 입력. 소화시키는 거는. 나중에 싸는 거는. 임신하는 거는. 출산하는 거는. 월급 받아오는 건 입력? 옷 입는 거, 안경 끼는 거, 안경 벗는 거, 머리 깎는 거,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기본은 거래, 기본은. 뭐냐면 역학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돼, 중얼중얼. 중구난망. 그러니까 입으로 이 역학은요, 손님 오면 글로 써주는 게 아니야. 글로 써주면 하루에 몇 명 보겠어요? 한 두세 페이지 써줘야 되는데. 말로 해야 빨리빨리 보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고, 구조는 이렇다, 구조. 이 글자 있으면 술 잘 먹어요. 이게 이 술주자잖아, 술주자, 이거. 육아에서 술, 여기 있으면 자식이 술 잘 먹는 거야. 나도 말년에 좀 먹고. 적중력 상당히 높습니다, 보기보다.
말년에 수술한다고 수술 칼 된다기 몸에 이 칼이잖아 면도칼. 내가요 용띠에 유 있고 또 진 있고 유가 또 있어. 술 먹고 또 먹고 친구들하고 계속 먹고 내 몸에 칼 두 번 대야 되고 나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이 칼, 이 유가 칼이요 칼 면도칼. 수술 수 있냐 없냐는 유 하나로도 대강 볼 수도 있어. 유가 있으면 침을 잘 녹여서 못 녹였어요. 침 잘 놓지. 침 배우면 잘하지. 동시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를 딱 받아 적으시면은 이게 이제 연월 일시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주민으로 번호랑 같은 거잖아요. 사주 팔자는 내 생년 월일시잖아. 이걸 갖다 육식갑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는, 한자라는 것은 매직워, 미국에서 한자를 매직워드라 해요. 매직워드. 한자는 한자 그 안에 의미, 기가 있는 거예요. 한글은요, 감각적인 글자예요. 감각적인 글자. 아주 센시티브한 워드가 돼서 한자와 한글이 합쳐지면 어떤 언어도 못 따라간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한국은 아주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감각이 뛰어나고 한자는 글자 자체, 이 글자 자체에 어마어마한 기가 숨어 있다. 근데 특히 이런 육식갑자는요, 이 글자가 딴 글자에서 파자형의 파자. 뭐 이 사람 이 해가 돼지 이게 돼지예요? 돼지는 돼지 돈자 따로 있죠. 돼지 돈자. 돼지 돈. 돼지 돈. 돼지 돈. 이건 해는 돼지란 뜻하고 전혀 관계. 이건 핵심 핵자에서 핵심 핵. 핵심 핵에서 요거 딱 따온 거예요. 이 기자는 기록 기자. 기록 기자에서 요 딱 따온 요 따온 거. 그래서 기자가 필기를 잘한다. 암기를 잘한다 그러는 거야. 기록 기자에서 따와가지고 법원에 가면 판사에서 서기가 기록 많이 했잖아요. 기가 있으면 송사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 아 이거 어렸을 때 아니면 조상에 송사가 있었네. 기 하나 보고 이렇게 송사가 있었네. 재판 오래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기가 있으면 이 부부 자리잖아요. 당신 이혼할 때 법정에 가면 안 돼. 합의 이혼 안 되는 거지. 송사를 가야 되니까.